2등을 해서 이번 대회는 마스터로 나왔네요. 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김종철 선수 골 대신이네요. 골 대신이네요. 그냥 골이 아니에요. 아, 어제 술 많이 먹은 효과가 있네요. 네. 일부러 먹은 것 같이. 짠 듯이. 마치 짠 듯이. 예상했다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황진영 선수, 황진영 선수가 있는데 황진영 선수는 좀 신청을 경북 안동에서 운동하시는 분인데. 안동은 예.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뭐 올해 특별한 입상 경력이 없으십니다. 그다음에 박성엽 선수, 하대근 선수, 정인호 선수, 안우철, 이민규 선수 뭐 이렇게 밑에 쪽이 분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김종택 선수가 있는 나이에 비교적 그 마스터에서 경력이 좀 없으신 분들이 네, 좀 몰려있네요. 김종택 선수가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아 재밌겠네요. 지금 남자 챌린저 8강이 시작됐는데요. 예. 김병렬 선수와 최용선 선수. 최용선 선수의 경기인데 예, 이 경기의 승자가 저랑 이제 4강에서 아 지금 4강 올라가 있나요? 아 4강 올라갔습니다. 예. 운이 좋았나 보네요. 아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죠. 예. 대신이 정호섭 선수도 아니 누가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빡세게 올라갔다. 빡세게. 뿌리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엄청 힘든 8강이 가장 힘든 8강이 가장 두 게임 폈지만 8강이 힘들었다. 예. 승전도 못 지었어요. 아 선수 드라이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또 갠신 이기더라고요. 예, 갠신 이겼습니다 정말. 10대 10에서. 네. 아. 3세 갔으면 졌을 것 같은데. 3세 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아, 네. 1세트 끝내야 된다. 아, 골. 이 두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건데. 예, 예. 두 분 모두 같은 센터에서 운동하시다 보니까 서로를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포항에서 운동. 예, 포항 장성에서 두 분 다 운동을. 예, 홈코트네요. 예, 두 분 다 홈코트. 같은 센터면 서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따가 또 여자 그 마스터분들 대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예. 마스터 대진도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예. 이래전에 재밌는 게임들이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 1세트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잠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렬 선수가 4대 3으로 앞서 있는데 예 4대 3으로 앞서 있는데 아 빠르시네요. 네, 김명현 선수 나이가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신데 아, 발이 좀 빠르시네요. 발이 그래도 빠르시네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용선 선수는 지금 좀 아파. 백골 쪽에서 치는 볼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아, 드롭 좋았어요. 백골이랑 그 뒷볼 말씀하신 건가요? 길게 나왔을 때. 예. 길게 빠졌을 때. 보시면은 이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 뒤쪽 공이 약한 것 같습니까? 보면은 볼의 바운드를 아직 잘 모르니까 아. 어디에 서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아. 것 같아요. 이런 뒷볼을 못 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볼하고 몸이랑 많이 붙어 있어요. 아, 볼하고 몸이 네. 붙어 있다 보니까 드라이브 칠 수 있는 분들도 오스트밖에 못 치는 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그렇게 일방적인 게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8대 5이긴 하지만 뭐 일방적인 네, 게임 아닌 거.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각자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겠죠. 같은 네. 센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센터면 실력 차이보다는 대상 상대방의 스타일을 예.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회 때는 또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 그렇죠. 의외 같은 센터끼리는 의외 변수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비죠? 네, 이번엔 정확하게
처음에는 김병렬 선수가 많이 앞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다킹의 게임에 대해서 예예 와와 에이돌까지 가는 네, 아, 넷을 주네요. 아, 넷을 줬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래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판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죠. 예, 애매하긴 했습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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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죠. 백월 샷을 친다는 게 바깥으로 나갔네요. 장외 홈런이 돼버렸네요. 네. 야구를 좀 하셨나? 지금 제가 게임을 두 게임을 쳐봤는데 아침에 쳤을 때보다 지금 한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에 다 돼가는데 확실히 실내 공기도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공이 생각 더 잘 튀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아무래도 네. 사람들도 없고 열기가 없다 보니까. 네. 라운드가 아마 짧아지더라고요. 예, 예. 뒤에서 짧은 이제 열기도 좀 있고, 예. 사람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올해 라운드가 아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아, 게임볼이죠. 아, 서브. 아, 아. 뭔가 구력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상을 뒤집고 최은선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네요. 예상 외의 결과네요. 저희 그 여자 대진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봤는데 재밌는 게임이니까. 아, 재밌는 게임. 1회전 상대. 1회전 첫 번째 게임기. 송유미 선수와 심나진. 아, 그래서. 이 게임 재밌을 재밌었어요. 송유미 선수가 지난번에 저도 참가했었는데 구리대 때 여자부 마스터에서 우승하셨어요. 예, 구미대. 우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남자 마스터로 출전한 이재민 선수. 저의 와이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송유미 선수가 올해 대회 입상 경력이 뭐 제가 파악한 걸로는 딱 딱랑한 그거 하나 있는데 애들 많이 안 나왔어요. 네, 많이 안 나왔죠. 신랑 뭐 예의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엄마는 항상 힘듭니다. 예. 심나진 선수. 아, 심나진 선수 제가 잘 알아요. 네, 예, 심나진 선수도 보면은 수상 경력 화려합니다. 네. 올해 보면 예, 이거 일단 나중에 좀 구력도 오래 했고 예. 열거하기가 힘드네요. 예, 일단 나중에 경기 때 뭐 경기 도중에 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경기가 저는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송유미 선수가 스타일이 좀 파워풀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나진 선수가 파워풀한 거에 약간 아 약간 면 약하다 그렇죠.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한번 네. 정말 기대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이 경기 승자가 또 강가희 선수 경북 구미에서 운동하고 있는 강가희 선수라는데 얼굴만 알고 예. 봤는데 이 선수가 챌린저에서 올해 준우승 3등하고 준우승했던 경력이 있거든 아직. 올해가 마스터 처음. 네, 마스터 첫 대회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SBNL의 박지영 선수와 울산의 김희정. 김희정 선수. 네, 우리 희정 누님하고 붙네요. 이 경기도 좀 볼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기 승자가 조미경 선수. 조미경 선수도 보면은 부상 경기 화려합니다. 네, 지방 쪽에서는 좀 유명하신 네, 분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예, 네, 이따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반대쪽에도 조경훈 선수와 박말순 누님 둘이는 항상 붙어 다녀요. 제가 알기로 경훈이가 매번 3등할 때마다 말순 누님한테 졌다. 준우승에도 말순 누님한테 졌다. 아 경훈이도 이번에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을지. 나쁜 말로 말하면 밥이죠. 아 그다음에. 그 포항의 김동희 선수. 아 김동희 선수 여자 김동희입니다. 남자 네, 김동희가 있는데 네. 네 김동희 선수가 포항 이동의 두 명이에요. 네. 네. 남자 선수 한 명 여자 선수 한 명입니다. 네. 이 김동희 선수도 최근에 올해 이번이 아마 마스터 데뷔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민경 선수하고 조은경 선수
김민경 선수는 뭐 그 최근에 챌린지, 마스터 챌린지 통합 대회에서 3위를 했었고요. 조은경 선수는 특별히 올해는 입상 경력이 없는 선수입니다. 보면 여자 선수도 참 재밌는 경기가 네, 한 몇 아, 많이 있네요. 그 세트는 김현열 선수가 3대1로 앞섭니다. 예, 김현열 선수. 아, 이번에 보스 좋았어요. 네. 지금 최용선 선수가 드라이브 칠 줄 알고 데뷔하고 있는데 네. 털을 찌르면서 보스트로 네. 아예 반응을 못하네요. 김병렬 선수가 초반에 좀 방심을 안 하고 가야 그렇죠. 두 번째 세트를 좀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게임이라는 건 3세트를 가면 몰라요. 네, 그렇죠. 실력을 떠나서 심리적인 예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대1이 됐을 경우에는 두 번째 세트를 이긴 선수? 객관적인 실력이 높은 사람이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 네. 저도 2세트에서 끝내기를 참만 다행이었네요. 그렇죠. 아. 3세 경기 같은 경우는 의외의 변수가 많죠. 맞습니다. 이제 뭐 결승전 같은 경우는 3세트 가도 뭐 서로 뭐 긴장을 그렇죠. 하긴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다르긴 한데 특히 예선전 같은 경우는 3세트 가면 예.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아직 네, 맞습니다. 어려운 면이 있죠. 아, 김용선 선수가 저 뒤에서 놓는 드롭이 네, 좀 있네요. 저런 기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풋볼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풋볼트는 사실 게임 전에 좀 심판님이 이렇게 그 저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는 동호인 대회에서도 예. 풋볼트를 잡아야 된다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봐야 예.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동호인 대회에서는 좀 예,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해주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동호인도 그것도 경기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규칙을 잘 모르신 분이 되게 많아요. 예. 처음부터 그거를 숙지를 하고 대회를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잘 모르신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센터에 오시는 새내기 분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규칙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예,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풋볼트로 점수 주는 것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없잖아요. 서브실수 다음이죠. 예. 아, 아까 서브실수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아. 오, 위험한 플레이, 위험한 플레이. 치지 말았어요. 예, 치지 말았습니다. 이런 건 치면 안 되는데. 예. 1세트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초반에 많이 앞서다가 후반에 최영선 선수가 지금 많이 따라갔어요. 그러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하지만 심판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 게임 치고 한 3시간 동안 말했더니 배가 엄청 고프네요. 아침에 밥 많이 드셨잖아요. 형은 두 그릇 먹었잖아요. 나는 한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 아, 저는 배가 고파서. 이 등치를 유지하려면 두 그릇은 먹어줘야 돼요. 아, 역시 뚱뚱이 형. 어, 아 밥이 왔네요. 말씀드리지 마세요. 밥을 갖다 주시네요. 아, 네, 소통이 잘 되는 아 그렇죠. 소통이 잘 되는 이 경북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먹일 건 먹이고 한다. 그렇죠. 아, 잘 됐습니다. 시키더라도 밥은 먹여야지. 아, 나이놀. 아, 이 게임 모르는데. 아, 멘탈적으로는 최용선 선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현 선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백핸드 크로스. 찬스 볼인데. 몰스트 좋았네요. 예, 최준선 선수. 4강 하셨네요. 네, 네. 제 상대가 결정됐습니다. 네.